안녕하세요. 오늘도 볼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볼링장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왔는데 볼링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양하게 어떤 방법으로 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엄지 타이밍을 했으면 이제 볼을 어디서 빼야 되고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상을 봐도 실제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실제로 배우면 다 쉽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점 딱 정리해드린 거 정확히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우레탄으로, 네이티브는 너무 돌아서 안 되고 우레탄으로 위에서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타이밍이랑 엄지를 어떻게 빼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빼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무조건 밑으로 손이 거의 닿을 때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그거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굴리는 게 돼야 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 자, 이제 엄지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엄지 타이밍은, 자, 앞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시면 밑에서 내려와서 밑에까지 와서 여기서 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은데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발이 슬라이딩 했으면 슬라이딩 앞까지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이 내려와서 발 앞에서 돌려준다고 생각해요. 대신 공이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보다 여기 바닥에 얼마 공간이 없을 때 떨어지는 소리가 훨씬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쿵 하고 소리가 날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소리가 나봤자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닥하고 공하고 거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왔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앞까지, 발 앞까지 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서 이 공간이 적어야 돼요. 여기서 붙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떨군 엄지를 떨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앞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상체가 같이 고정이 돼서 칠 때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고정해서 발 앞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굴리는 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같이 던져지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냥 떨구거나 하면 안 되고 앞까지 맞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엄지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도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 따로 놀고 생각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이해는 하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하셨으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못 하신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방법은 진짜 극단적이게 그냥 연습하실 때 진짜 그냥 공이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찍히지 않아요. 왜냐, 공이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공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공 바닥에 넣지 않는 이상 손가락은 절대로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볼이 먼저 내려와서, 제가 앞에 말했던 설명 있죠,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 해주시고, 그리고 엄지를 못 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지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백스윙에서 공이, 무거운 공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엄지만 끼고 치는 거랑 중략지만 끼고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엄지 그냥 중략지 안 끼고 이렇게만 풀릴 거예요. 하면은 엄지만 끼면은 제가 아무리 회전을 주려고 해도 회전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엄지로는 그냥, 물론 세 손가락을 넣었을 때 조금의 영향은 있어요. 회전에 뭐 20바퀴다 하면은 한 3바퀴 그냥 잡아서 돌려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지를 빼지 못해서 스피드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게 그냥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엄지를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중략지만 이번에 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중략지로 이 보내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중략지로. 그러니까 엄지는 앞으로 보내주는 힘이고, 중략지는 회전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잡아내는 역할에서 앞까지 엄지의 역할을 다 했으면 앞에서는 엄지를 빼고 중략지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엄지를 끼지 않고 중략지만으로도 앞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항상 참고하시고, 그냥 영상을 보고 잘 안 된다고만 해서 막 그냥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그냥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